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회계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하여 여러분께서는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대폭 감면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더 Tax Cuts and Jobs Act인 HR1에 서명하여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개인 납세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만 법인 납세자는 바로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소득세 규정 변경과는 다르게 법인세법 개정은 변화의 정도가 크고 영구적이며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만 개인 세법 개정은 상당 부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는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개정안은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여 별도의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정사항을 간단히 취합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택스를 살펴보면 4단계로 되어 있어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이 21%로 단일화되었으며 주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S-Corporation, 파트너십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소득을 20%까지 개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코드 섹션 12023A에 해당하는 특정 서비스 비즈니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비나 퍼스널 프로퍼티를 구입하셨을 때 그 당해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섹션 179 금액이 기존 50만 불에서 100만 불로 증가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25밀리언 이상인 비즈니스는 이자 공제가 30%로 제한되고 공제되지 못한 부분은 영구적으로 2월 공제가 됩니다. 2월 결손금 소급 공제 및 접대비 공제가 폐지되고 첫 번째 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신규 또는 중고자산 취득원가가 100% 비용 처리하고 동종 자산 교환을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등 개정 변화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개인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은 똑같은 7단계이지만 단계별 세율이 바뀌고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줄었으며 표준 공제 금액이 약 2배 정도 늘어서 결혼한 부부의 경우 24,000불이며 개인 공제가 폐지되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크레딧이 1,000불에서 2,000불로 늘은 반면 재산세가 10,000불까지만 공제되고 주택담보대출이자는 75만불까지에 대한 이자 부분만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AGI의 60%로 늘었으며 기타 공제와 이사 비용 공제가 폐지되고 상속 증여세 기본 공제가 1인당 500만 불에서 1000만 불로 증액되었습니다. 변화된 기본 위에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큼 절약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싱글이신 분이 5만 불의 수입이 있고 표준 공제를 하실 경우 새로운 법에서는 약 1121불의 세금이 절약되며 두 번째 예, 결혼하신 분이 10만 불의 수입이 있으며 모기지 이자가 7,000불, 헌금이 4,000불, 프로퍼티 택스가 3,000불이고 자녀가 없고 세부 공제를 할 경우 약 1919불의 세금이 절약되며 세 번째 예, 결혼하신 분이 11만 불의 수입이 있고 모기지 이자가 10,000불,
헌금이 4,000불, 프로퍼티 택스가 7,000불이고 자녀가 3명이고 세부 공제를 할 경우 약 1,486불의 세금이 절약되며, 네 번째 예, 싱글이고 100만불의 수입이 있으며 4만불을 도네이션하고 45,000불의 인컴택스를 내시고 세부 공제를 할 경우 93불의 세금이 절약되어서 부자들만을 위한 세법 개정 매시브 택스 컷 포 리치이라는 많은 비평이 있었습니다만, 위의 경우를 보면 중간 수입을 가진 가정이 세금을 많이 절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30밀리언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2018년에 사망한 경우 약 4.48밀리언의 상속 증여세를 줄이게 됨으로써 부자 가족에게 많은 상속 증여세 절약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드린 것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며, 모든 세금 상황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상황이 개개인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적용할 세법 변화 중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자세한 것은 세법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2018년 세금보고 시 많은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회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